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7번, 38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egardless of whether the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 were happier, healthier, or neither, it is undeniable that there were more of them.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더 건강했는지, 혹은 그것 둘 다 아니었든지 간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더욱더 많았다고 말이죠. 자, 먼저 regardless of라고 하는 전치사 나와 있고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 whether로 이루어지는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의 whether는 의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를 existing after agriculture라고 하는 구가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분사가 수식을 하고 전치사 이후에 명사로 다시 한번 수식을 하고 있죠. 지금의 it은 가짜 주어가 될 것이고요. 대절이 진짜 주어가 되겠죠. Agriculture both supports and requires more people to grow the crops that sustain them. 농업은 지지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구하기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이죠. 그들을 유지시키는 작물들을 말이죠. 자, 먼저 supports와 requires에 대한 목적보어로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 crops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와 있죠. 물론 which로도 변경은 가능하고요. B. Estimates vary, of course, but evidence points to an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from 1 to 5 million people worldwide to a few hundred million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추정치는 다릅니다. 물론 말이죠. 그렇지만 증거는 어떠한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개체수의 증가를 말하고 있죠. 1에서 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살다가 그것이 수억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농업이 자리를 잡고 말이죠. 자, VARY, VARY는 자동사로서 무엇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의 had become established는 바로 과거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A. And the large population doesn't just mean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like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for a larger family. 그리고 더 커다란 인구는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이즈의 증가를 말이죠. 이를테면 더 커진 가족들을 위한 곡물의 더 큰 상자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을 말이죠. 자, like는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It brings qualitative changes in the way people live.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죠. 자, way와 people 사이에는 관계 부사 how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C. For example, more people means more kinds of disease, particularly when those people are sedentary.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합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말이죠. 특히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sedentary, 좌식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자, 지금의 when은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죠. Those groups of people can also store food for long periods, which creates a society with haves and have nots. 그 같은 사람들의 집단은 또한 저장을 할수 있는데요. 음식들을 더긴 시간 동안 저장을 할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진 사회를 만들게 되죠. 자, 지금의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바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요.
and it로도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7번 문제 풀이해 봤고요. 37번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농경 생활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를 다루고 있죠. 농경 생활의 시작으로 인구의 수는 수억 명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것의 규모의 확장이 생기고 생활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정착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7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Yet today, if you program that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it will immediately suggest the exact moves that Fisher made. 하지만 오늘 만약에 당신이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서 그와 똑같은 움직임을 기입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바로 피셔가 만들었던 똑같은 수를 말이죠.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의 대츠는 지시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끌어오고 있죠. 그리고 exact moves라고 하는 선행사는 뒤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치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서 위치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그 동일한 수를 지금의 기계가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ies continues to change. 인간의 독특한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에 관한 경계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말이죠. 자, 문장의 주어가 boundary이기 때문에 동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했죠.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back in 1956, 13-year-old child prodigy Bobby Fischer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against Grandmaster Donald. 1956년으로 돌아가 보면 자, 1956년에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13살의 어린 영재인 바비는 만들었습니다. 한 쌍의 놀라운 창의적인 움직임을 말이죠. 바로 그랜드마스터 도날드에 대해서 말이죠. 자, 먼저 returning으로 이루어지는 분사구문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의 분사구는 조건이나 혹은 때로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혹은 시간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접속사 if나 when이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 First, he sacrificed his knight seemingly for no gain and then exposed his queen to capture. 먼저 그는 희생시켰습니다. 그의 기사를 말이죠. 보이기로는 얻을 것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여왕을 붙잡히도록 노출시켰죠. 자, 그렇다면 그의 기사를 희생시키는 것과 그의 여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한 쌍의 놀라운 움직임이 되겠죠. 자, 물론 기계가 사용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다음 문장 보실게요. 3. On the surface, these moves seemed insane, but several moves later, Fischer used these moves to win the game.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움직임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수가 지나간 후에 피셔는 바로 이 움직임을 경기에 이기는 것으로 사용했죠. 자, 문장에서 several 나와 있는데요. several 나오게 되면 뒤에는 복수의 명사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as the mark of genius. 그의 창의성은 칭찬되었죠. 그 당시에 천재성의 표시로 말이죠. 자, 비동사 PP에 수동태 나와 있죠. It's not because th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her's Brilliant Game, but rather because it searches far enough ahead to see that these moves really do pay off.
자, 이것은 컴퓨터가 그의 게임을 암기했기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바로 그 게임에 나왔던 무언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당신이 그 똑같은 움직임을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 프로그래밍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똑같은 움직임을 말이죠. 바로 피셔가 만들었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시사와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그것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컴퓨터가 그들의 게임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찾는다는 것이죠. 더 많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이러한 수들이 정말로 값어치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컴퓨터가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 사용되어 있고요. has memorized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사용되어 있죠. 자, enough to 부정사 나와 있고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to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8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38번의 답은 5번이었죠. 38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변화하는 인간과 기계의 능력의 경계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 사이 경계가 변화하고 있죠. 과거 인간이 체스에서 창의적인 수를 두었는데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이는 그가 승리할 수 있게 했죠. 이것이 당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 체스 기계에 그 당시와 같은 배치를 하게 되면 기계는 그가 두었던 그대로 수를 두게 되죠. 이것은 바로 기계가 그의 수를 암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기계의 능력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7번과 38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